술과 안주의 그 페어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. 순댓국엔 소주고. 아, 그래. 멘붕도 나왔어요. 안 때릴 거예요? 뭘 때려? 환영적이야. 기름 쫙 이걸 못 참아. 소냄새나. 친구들과 의견이 달라서 싸우다가 도저히 결론이 안 나서 사연 보냅니다.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. 저는 술을 잘 못 마시고 제 친구들은 만나면 무조건 술을 시켜야 하는 애주가입니다. 그날도 소주 4병에 맥주 3병을 시켜서 다 먹더라고요. 그래놓고 결제할 때 저한테 술값까지 엠빵하자는 거예요. 엥? 나 술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? 에이 무슨 소리야. 다 같이 만나서 논 건데 당연히 전체 가격에서 엠빵해야지. 안 먹은 술값을 왜 내가 내?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가 우리보다 안주 더 많이 먹었으니까 안주 먹은 만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난 계란말이 한 입도 안 먹었는데 나 그거 안 내도 돼? 난 솔직히 술값은 좀 부담된단 말이야. 술값 안주값 나눌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만나서 논 비용이라고 보는 게 맞지. 칼 같네. 나 원래부터 술 못 먹는 거 알잖아. 우리 안 친한데? 안 친하네. 친구로서 나 좀 배려해주면 안 돼? 먼저 술값은 빼고 내라고 말해줄 수 없는 오래된 거야? 오래된 문제네.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 낸 거라 저도 즐거운 서로. 시간이었긴 한데 여기다 술값까지 더 내야 한다니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네요. 아 이거 와, 굉장히 어렵다. 어려운 문제입니다. 진짜 어렵다 진짜. 사실 나이를 먹으면 이걸로 뭐 그렇게 싸울 그치, 일이 그렇게 그치.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세대 문제가 좀 있네. 20대 초반이면 이게 좀 예민한 문제겠다. 난리가 나요 이게. 진짜 싸움이 나서 진짜 안 보는 이제 너랑 안 마 이런 사이가 된대요 이것 때문에. 아재들도 싸움이 나. 왜냐면 막 자기가 낸다고. 아 김 사장 가까이 오지 말라 했어. 가까이 오지 말라 했어. 막 이렇게 막 이리 봐주야 봐주. 아예 하지 말라니까. 와 진짜. 그래서 신용카드 걷어가지고 계산하시면 한테 고르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. 아우 맞아. 곤란하게. 사실 이 사연 들으면서 딱 공감이 됐던 게 제 스타일리스트가 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. 그렇지 그렇지. 근데 이 친구 술을 아예 못 마셔. 근데 안주 엄청 때리는 애예요. 그리고 이제 술값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나 술 안 먹었는데? 우와. 술집 가면 치킨 먹자 치킨! 우리 치킨 먹고 나 술 안 먹었는데? 이래! 너무 열이 받는 거야. 나중에는 야 근데 진짜 이 새끼 부르지 말자 이렇게 된 거야. 그치 그치 그치. 근데 또 안 부르니까 또 되게 재미가 없어? 약간 미안해. 그냥 찜찜하지. 이제는 그래도 좀 다들 일을 하니까 걔가 뭐 살 때도 있고 하죠. 근데 그때는 진짜 되게 컸어. 저도 만약에 이런 술자리를 가게 될 거라면 술을 뭐 그치, 많이 그치. 좀 마시거나 뭐 즐기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치. 내가 술을 안 마시더라도 그냥 그 자리가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놀고 싶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같이 나눠서 내는 게 좀 맞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.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알아서 간 거기 때문에 그치. 그래서 네 선택으로 한 번도 안 나오는구나. 어, 나 한 번도 안 나오는구나. 야, 그래도 우리랑은 좀 놀았지. 맞아요. 이거 엄청 많이 논 거예요, 저는 기준으로. 그래? 어, 진짜 우리 방탕하게 논 거지. 완전 절친이야? 그럼요. 어, 진짜? 어, 기분 좋다. 맞아, 맞아. 나는 술 안 먹었으니까 안 낼래. 이거는 나한테는 어떤 개념이냐면 노래방 가서 나 노래 안 부를 테니까 돈 안 낼게. 어쨌든 거기 공간을 사용하고 있잖아. 어떻게 몇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불렀어. 어? 나 18글자 불렀으니까 18글자 비용 500원만 드릴게.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말이 안 되잖아. 여기 난리 났네. 자꾸 술 얘기하니까 우리끼리 회식했던 그때 생각나. 그게 우리 그때 마스크 안 써도 되는 때였어. 재작년 연말이었을 거야. 세훈이 깔루아밀크 먹고 그때 세훈이 만취돼서 만취라뇨 여러분. 고주망태 고주망태라뇨. 초코우유 같다고 막 먹으면서 내가 추천했잖아. 커피우유 같은. 근데 그건 진짜 음료수 같더라. 맛있었지. 네. 근데 저... 얘가 계속 시키는 거야. 원샷 갑자기. 아이 또 이 형 방송한다 또. 깔루아밀크.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았잖아. 그렇지. 야. 어 바로 저거였어. 계속해봐요 계속해봐요. 화장실 갈 때 재현해봐. 에이 난 태어나서 야 세훈아 너 어디가? 세훈아 너 어디가? 화장실. 너무 행복했어. 했어. 진짜 다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. 너 그럼 그때 태어나기 전이야? 이러니까 진짜 이야기 같죠. 회식 땐 딘딘이 최고야. 야 딘딘 또 빠질 수 없지. 마이크를 안 놓더라. 야 너 그럴 거면 너 1인용 마이크 가지고 와 다음부터. 후회하여서 그한 가지 귀여운 건 애가 여기가 핑크
착색이 돼. 맞아 맞아 맞아. 딱 여기 요렇게. 요렇게. 만화처럼 여기가 요렇게 딱 가로로 핑크색 줄이 그어진다? 오, 완전 핑크 돼. 완전 예쁜 볼터치. 저 컬러 어디예요? 라고 정보 좀 주세요. 라고 물어보고 싶은. 나는 요즘 주사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분명히 나는 끊겼어. 그래서 잤어. 눈을 떴는데 집이 누가 와서 치운 것처럼 깨끗한 거야. 그래서 나는 전자친구가 집에 왔었나라는 생각을 한 거야. 그 중에 누굴까?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. 쓰레기통을 열었는데 쓰레기통에 비어져 있어. 쓰레기통에 비어져 있어. 생각해보니까 내가 술 취해서 다 치우고 아~ 다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다 넣고 다 치우고 잔 거야. 야, 우리 앞으로 그러면은 대청소할 때 우리 집에 술 놓고 딘딘이 불러서 술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해드립니다. 좋다. 네. 아니 근데 막둥이가 문제를 제기를 할 만한 것도 친구들의 배려라는 게 있잖아요. 그치 그치. 막둥이를 아예 배제하고 모든 걸 정하는 거야. 맞아, 그럼 얘 입장에선 좀 짜증나지. 그치. 난 너네랑 볼링 치고 싶은데 맞아. 니네가 여기 모이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오기 싫어서 내야 되고 맞아. 그러니까 약간 막둥이에 대한 배려나 뭐 이런 게 조금 없어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. 그치. 배려받지 못한다는 게 더 포인트일 수도 있겠다. 매번 모임이 술자리인 모임이라면은 거기는 막둥이가 매번 가서는 안 되는 모임이긴 해. 아 근데 생각해보면 이 막둥이가 지금 약간 경제적으로 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겠다 이런 그치. 생각이 들어요. 20대 초반 나가고는 싶은데 내가 또 경제적으로 뭔가 뭐 힘들 수 있잖아요. 아 그런 거 있어. 친구 사이에도 그런 건 있어요. 얘가 만약에 진짜 좀 힘들어 지금 갑자기 상황이 좀 안 좋아졌어. 그럼 애들도 아니까 알아. 야 너 내지 마. 야 내지 마 내지 마. 맞아, 사실.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 뇌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 친구 모임은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의 친구 모임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. 누구나 이렇게 계속 업앤다운이 있단 말이야. 말을 서로 안 하지만 암묵적으로 배려를 하게끔 돼 있어. 친한 친구면. 그런데 그게 알아서 알아주기를 바라서도 안 되는 것 같긴 해. 왜 몰라줘 하는 것보다 진짜 친구면은 나 요새 근데 솔직히 내가 여기서 한 몇만 원 쓰는 것도 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야. 그런 정도의 용기는 성인이 됐을 때는 그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되는 것 같아. 만약에 그게 이유라면. 그치. 근데 요즘에 인터넷에 뭐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되게 많대요.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뭐 안주를 고르게 하자. 아이 에이 왜 안 되지. 사실 술과 안주의 그 페어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. 페어링 이게 또 술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친구는 우리가 소주 먹는데 치즈 돈까스를 시킨단 말이야. 맞아 소주 마시고 이제 나 막 화채 시켜. 이상한 거지. 저는 개인적으로 화채 시키면은 조금 고민하죠. 계속 봐야 하나 이상. 그치 그치.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랑 술 안주로서의 음식이랑 또 완전히 다르니까. 다르지. 궁합도 있고. 좀 힘들겠지. 나는 방어의 한라산을 너무 마시고 싶은데 갑자기 얘가 찹스테이크를 시켰어. 난 너무 우울할 것 같아. 그러니까 애주가들의 특징이 뭐냐? 음식을 보면 어떤 술 먹고 싶으면 술을 떠올리더라고. 근데 그겐 소주가. 소주. 아 그래. 기가 막히거든요. 전일 딱 봤어. 막걸리 미치는 거야. 왜 이렇게 쉽게 미쳐? 잘 이해할 수가 없어. 알코올 중독자들이. 멘보샤 나왔어요. 안 때릴 거예요? 뭘 때려? 보령적이야. 보령. 기름 쫙. 이걸 못 참는 술 냄새 나. 술 안 마시는 사람을 뭐 따로 개인 메뉴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해주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. 어떻게 생각해요? 일종의 배려인가 보다. 아니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. 안주는 그냥 뭐 이렇게 다 정하고 너 먹고 싶은 건 하나 따로 시켜 이렇게 한 2만 원짜리나 18,000 원짜리 안주 시키면 최소 소주 한 3, 4병 값은 되니까 그러면 N분의 1을 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. 근데 그럼 머릿속을 계속 계산기를 돌려야 되네. 그게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야. 아, 근데 진짜 나 이 사연을 딱 들으면서 그렇게 막 즐겁게 술 마시고 지금 막 논 다음에 지금 계산을 앞두고 하는 대화잖아. 왜 이렇게 냉철해? 사람들이? 맞네. 소름. 카이저 소재들. 나는 사실 처음에 힙합씬에 대한 동경이 되게 컸어요. 처음 쪼매동원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래퍼들하고 술을 먹으러 갔는데 계산대 앞에서 다 쓱 빠지는 거야. 진짜? 형들이. 아, 그 수액이? 그래서 내가? 자연스럽게 내가 됐어. 근데 지금 그분들이 막 수장이 되어 있고 그런 거야, 레이블에? 스윙스는 나한테 샀어. 스윙스는 플렉스. 야 근데 진짜 힙합하고 그 거침없는 사람들이 계산대에서 빼더라고. 오히려 발라더들이 짱이야. 맞아.
맞아. 카드 계산해라. 화장실 갔다 올게. 너무 멋있어. 멋있어. 아니면은 나가는데 갑자기 얼마예요? 계산하셨는데요? 끝났지. 나와. 뭐 이런 거. 너무 멋있어. 나와. 그런 걸 배웠지 나도. 그런 문화. 나 2차 못 갈 때 후배들한테 카드 주고 나 먼저 갈게 그러고. 이런 거는 그 미리 대기실에서 얘기해주면 저희가 얘기해드릴게요. 이런 거는 약간 본인이 직접 말하니까 살짝, 살짝 아쉽네. 플렉스가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. 생각해보면 우리끼리 술 마셨을 때는 술 안 마시는 이나 누나가 항상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, 그죠? 내가 아, 좀 냈지. 일단 맞아, 재벌이 맞아. 많이 사셨고 다음에 지금 내가 살게. 오빠도 그래도 내신 적이 있긴 하죠.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게 내. 세훈이만 뒤로 빼지. 맞아. 나도 근데 막내 뻘인데 왜 난 되냐? 너 얘도 근데 쟤도 되게 있잖아. 적극적으로 내는 스타일들은 많이 누가 말릴 겨를이 없이 미리 다 끝나 있어. 그 사실 그 술자리를 내가 즐거워 해놓고 계산을 내가 안 하면 뭔가 미안해. 죄 짓는 것 같아 나는. 맞아. 그리고 참 좋은 게 딘딘도 그렇고 이나도 그렇고 계산하고 되게 조용히 계산을 하는 스타일이더라고. 아, 또 이렇게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발설 될 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. 아 이제야 알려지나? 아 내가 오늘을 위해서 몇백 번의 카드를 긁었는지. 제보 주세요. 이 미담을 위해서 단 한 명도 입을 뻥긋하지 않았어. 네 어쨌든 뭐 뭐랄까 이게 막둥이 고민이 얘기하다 보면 이게 나도 막 너무 재밌으니까 자꾸 막 내고 이런 것처럼. 엔빵을 하는 게 맞냐 아닌 게 맞냐의 문제보다는 지금 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배려하나? 근데 맞아. 사실 얘가 하는 것들도 꽤 있거든. 얘가 뭐 누구 취했어 그러면은 아 너네 마셔 내가 얘 택시 잡아주고 올게 뭐 이런 거 정신 멀쩡하니까 얘가 하고 맞아. 뭐 얘는 차를 갖고 있으면은 얘가 뭐 애들 태워서 운전해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애들은 술값에만 항상 그치. 따지는 거지. 근데 만약에 막둥이한테 뭐 야 고마워 우리 취하면은 그래도 세훈이가 있잖아 덕분에 잘 들어왔다 뭐 이 정도만 해줘도 사실 n분의 1을 한때 기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. 그치 그 문제고 내가 이 친구들이랑 한테 어떤 존재지 또는 나한테 이 친구들 어떤 의미지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한번 다시 재정비를 혼자 조용히 또 막둥이 입장에서도 n분의 1이 그렇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는 이게 좀 어떤 그런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맞아. 거지 마음이 닿는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에 전한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돼 난 널 떠날 수 없단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래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플 수 없어 난 수 없어 난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나를 때까지 기다리